안녕하십니까. 김능과 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공수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제 국감이 끝났죠. 국회가 국감이 끝나고 그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다 이랬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할 것이냐 이 여부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지난 패스트트랙 작년에 그 정말 엄중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수처법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 근데 그때는 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 전혀 배제된 상태로 통과됐었죠.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당시에 그 민주당과 그 민주당에 그 함께했던 야당 그때 이 그분들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가피했다. 네. 그 법을 통과시키기는 불가피했다. 그리고 그 선거법하고 이 검경수사조정법하고 공청했는데 민주당에서 핵심은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말하자면 선거법을 군소 야당한테 그 함께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지금 공수처라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와 현 여권에서는 뭐 정말 이 마지노선이다. 개혁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그 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게 최근에 그 민주당의 그 지지세 그 약보합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그 분석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분석해서 가장 그 힘을 얻는 게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을 못 시켜서 그렇다.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까지 몰아줬는데 왜 그걸 갖다가 못하냐. 이게 대한 어떤 비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답니다. 그 분석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제 공수처는 이 작년에 또 그 난리를 쳤는데 또 올해 1년 뒤인 올해 또 가장 이것이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그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또다시 협치를 이야기하고 하셨지만 정말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는가에 가장 그 길목에 있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야당이 추천위원 제출했죠. 예, 했습니다. 예. 지금 두 명을 했고요. 사실은 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여권에서 좀 다급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여론 지지도가 지지부진한 게 그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못해서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동의할 수는 없는 이유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공수처가 있고 없고가 일반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합의를 했고 출범을 했다라고 하면은 법의 정신에 따라서 잘 출범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두 명을 추천했잖아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계속 그 명분을 삼은 거는 야당의 비토권을 줄 테니까 이거를 추천을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두 명을 추천을 하니까 후보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입법 개정 그 법 개정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슈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게 과연 여권에 유리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두 분을 그 정말 이 말하자면은 그 몇백 일의 공개 끝에 네.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두 분이 중에서 특히 한 분이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두 분이 누구죠? 저는 뭐 두 분 이름은 잘 모르겠고 이현 변호사는 알겠습니다. 이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사실은 야당 내에서도 뭐 야당 당내에서 뭐 특별하게 활동을 안 했는데 왜 하느냐 이런 당내 그 법률 지원단에 있는 분들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조위 이런 활동을 그 고려를 해서 지도부에서는 추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세월호 특조위 활동 내에 대해서 야당 지금 여권에서 불편하다고 해도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상대 당에서 인도수를 하고 말고가 이렇게 쟁점이 될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건 정당이 바이파티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자의 위법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추천권을 인정을 해주고 그걸 전제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만들어내는 건데 과연 이거를 비토권을 비토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야당의 추천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비토를 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공조 출범은 국민의힘이 달려 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 제대로 출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어떤 지연될 수도 있고, 출범이 그 가로막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좀 전에 이야기하신 이 이현 변호사께서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분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은 당시에 세월호는 참 우리 국민 모두의 어떤 그 아픔과 슬픔을 했던 그 부분인데, 그 부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 특조위 무력화의 부위원장인데, 무력화에 앞장서서 유족들에게 고발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그 세월호에 대해서 이 그때 뭐 설파하지 않은 국민은 없었죠. 예를 들면 그럼요. 그걸 이제 어떻게 그거를 해나갈 부분 차이가 있을 따름인데, 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자체를 어쨌든 간에 방해했다. 이거는 이 다들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들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거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어서 아주 확실하게 추천에 제한이 될수 있는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제가 이 이야기한 어쨌든 그때 그랬다는 거지. 그게 지금 그거를 갖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세월호라는 온 국민적인, 그때 뭐그 당시는 여당이죠. 예, 여당 새누리당이었죠 아마. 맞습니다. 새누리당도 내놓고 뭐 세월호에 대해서 뭐라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으로서 이 여당 몫이겠죠. 부위원장으로서 이 무력화와 어떤 진상규명을 방해해서 고발될 정도였다. 예를 들면 이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딴게 아니라. 그런데 중요하게는 이분이 어떤 언론 인터뷰에 나가서 공수처에 대해서 악법 중에 악법이고 검찰 개혁을 시키는 거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공수처가 위헌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볼때 공수처를 위헌 기관으로 했는데, 그 공수처를 출범을 갖다가 자기가 이 추천위원회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그거를 한다.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소신이 분명한 분 같아요. 당시에 세월호 그 부분에서 그런 활동을 했을 때 그거는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을 그렇습니다. 밀고 나갔던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공수처를 위헌 기관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공조 출범을 제대로 협조를 할까요? 아니, 아니, 이게 위원장을 후보들을 놓고 토론하고 거기서 어떤가 하면 별개로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 위헌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 작년부터 패스트트랙 때부터 그거는 야당에서 줄기차게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는 이게 어찌됐든 절차가 넘어간 거니까 그거를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야당에서는 사람을 추천을 했고 거기서 추천된 인사가 이원 변호사라고 하면은 이 자체가 위헌이고 말고 이런 논쟁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야당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원 변호사를 추천을 철회한다라고 하면 야당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은 지금 공수처를 갖다가 헌재에 지금 위원 제소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천을 하면 안 그러니까 되죠. 그걸 제소를 해 놨다는 것은 자기들도 위원 기관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래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안 했었는데 결국은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추천을 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인정하고 헌재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건 합법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 절차에 따라서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주호영 의원도 그 이야기 했듯이 지금 이제 그 추천한 것도 민주당이 그 개정안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법사위에서 상정되고 법사위에서 그 개정안을 갖다가 진행하겠다. 26일까지 안 내면은 이 개정안에 의해서 추천위원 자체를 갖다가 야당 몫이 아니라 국회로 그냥 돌려서 하겠다. 이러니까 추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뭐그 여당의 어떤 그리고 법여권까지 합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천을 했으면은 그건 절차에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당 뭐그 추천 감사위원도 그렇고 선관위원도 그렇고 방통위원도 그렇고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중간에서 법 위법이 아닌 사람을 비토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굳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건 시간 끌기다.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특검을 안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게 상당 부분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가운데 추천을 했단 말이죠. 지금 금방 문제점은 지적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비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온전히 달려있다. 이제 공수처 출범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게, 이 부분이 또다시 시간 끌기나 출범을 가로막는다면은, 국민도 자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 또한, 이 자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양당이 재밌게 개정안을 다 내놓고 있어요. 공수처법 개정안을 민주당도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도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 개정안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출범을 갖다가 가로막는 아마 그 지금 야당 추천위원 이두분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변경이고 6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토권 없애는 거 다섯 아니에요? 명으로서 3분의 2 이상 의결되도록 그러면 처음에 약속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건 협치가 아닙니다. 협치는 야당에서 아니 비토권을 제 준다고 말은 어쨌든 했는데. 개정안에 그래 돼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올린 개정안의 기본적인 내용이 그리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현재 공수처법이 뭐 예를 들면은 개수사표가 될 수도 있다. 뭐 공산당 당규일위원회가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기소권 삭제라든지 직무 관련 범죄 제외라든지 강제 이첩권 제거라든지 재정 신청권 제외 이런 것들은 핵심 사항이라고 말하죠. 공수처법의 이 문제점들. 이런 법안을 또 제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수처가 출범을 서로 이렇게 이 위원을 이제 선정하고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 공수처에 대한 개정안을 또 다들 이렇게 제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제출하는 거야, 똑같이 제출하는 건데, 야당에서 제출하는 건그 통과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국회 그 구도에서 보면은, 인원으로 보면 여당은 혼자서도 헌법 개정 이외엔 모든 입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하고 동일선상에서 볼수 없는 거고, 지금 야당에서 개정안을 낸 것은 어떻게 보면 여론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짜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고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힘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보자면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또다시 이렇게 이 전면에 중심으로 떠오른 거는 라임 옵티머스
그렇습니다. 건으로 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어떤 이 직접적인 공방전은 아니지만 국감을 통해서 공방전이 벌어졌어요. 네. 그걸 보고 이제 그이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죠. 그런 거고, 그것도 여당에서도 재밌는 게 맞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상시 특검이 공수처로 가야 된다. 공수처 빨리 출범해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이 라임 옵티머스 이거를 이 다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다시 훅 올라왔습니다. 이게 예. 라임 옵티머스 추범무와 윤 총장간의 어떤 공방, 예를 들면은 거기서 이 공수처가 예를 들면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냐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떠오른 거죠. 그래서 공수처냐 특검이냐 여론조사도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죠? 근데 지금은 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팽팽한 것 같아요. 공수처냐 특검이냐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참 이 정치라는 게 항상 이 변하는 생물이라 그랬는데 공수처법의 의미가 이제는 확 다가온 거죠. 이제 아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했구나 하는 반면에 자 이대로 가면은 이제는 야당 입장에서는 봐라 지금 공수처까지 이렇게 그 대지면은 완전히 전 정권의 어떤 이 공수처가 정권의 그 입맛에 따라서 정권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야당과 비판적 인사를 갖다 할 수 있는 그게 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야당 입장에는 이렇습니다. 특별 감찰관도 임기 저기 이번 정권 때 있어야 하는데 안 했잖아요. 공석이에요. 그다음에 상설 특검은 그야말로 상설인데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검찰에서 검찰과 그 법무부 장관이 끊임없이 갈등을 하면서 사실은 검찰 기능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사지휘권을 과거에 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번 정권에 세 번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수사 지휘권 자체도 내용이 아니라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식으로 했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있는 것들도 제대로 활용 안 하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게다가 공수처에서 비토권을 없앤다고 하면은 정말 입맛에 맞도록 그 감찰권 자체, 국가의 감찰권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여권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지금 이명박 그 대통령도 전전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나서 다시 수감이 됐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미봉을 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감찰권은 살아있어야지 그 정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야지 기업도 건강하듯이. 그런데 이 감찰 기능을 이렇게 무력화시켜가지고 정권이 과연 잘 버틸 수 있을지를 의구심을 갖는 거죠. 작년에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도 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죠. 말하자면은 정권의 친화적인 그 민주 이 변호사 모임 민변 네. 민변 출신 변호사들로 해가지고 이미 공수처의 구성이 이 계획돼 있다. 그래서 이 공수처를 통과시키면은 적폐 청산에 이어가지고 이제는 입도 뻥긋 못하도록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현 문재인 정부와 그 지금 여당도 이 기본적인 우리의 모든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것의 근간에 우리가 그 민주주의나 한국 민주주의 어떤 정착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것은 쌍방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좌가 우와 진보와 보수와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핵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는 그건 기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공수처가 출범됐을 때 공수처장에 대한 어떤 이 추천도 그렇고 이게 공수처에 있는 그 검사들이라든지 그 변호사들이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도 저는 이게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게 이제 일종의 감찰이라면은 보편 타당성, 중립성을 갖다 유지하지 못하면은 하나의 그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어용기구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검찰도 그 부분 때문에 저렇게 지금 난리인데 또다시 난리를 갖다가 만들어낼 저는 이유가 없다 이래 보여지고, 또 그거는 아마 그렇게 나가면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거는 기우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보수 쪽에서도 뭐 지금 국민의힘 포함해서 공수처 자체에서는 찬성한 사람도 많아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떤 권력기관의 역사에서 검찰이 가진 파워와 그 조직 이기주의, 그리고 그것은 역사 속에서 축적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일정 기간은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원이라는, 그 다음에 또 일정 기간은 경찰, 뭐 이렇게 권력기관의 그이 우리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많이 작용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세월 동안에 검찰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걸 해왔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검찰주의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견제, 검찰에 대한 그이 권력 분산, 이게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공수처가 실제로 어떤 제대로 그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현 정부와 그 여권이 공수처를 갖다가 자기들의 어떤 정권 하수기관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확신하시나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바로 재보선,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치명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어리석음을 자초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 우리가 정권 교사가 있어 왔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지난 정권이라도 그때의 과오와 그것이 이 도저히 그 국민들이나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부분에는 다시 드러내서 그 부분들이 재판 가고 또 감옥 가고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교훈 속에서 저는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에 지금 야당은 이 문제에서 지금 올인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이 라임 오티미스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이게 특검으로 안 갔을 때는 이 지난 이 패스트트랙 그 국면에서 장애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 참패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장애투쟁을 삼가는 분위기가 쫙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 특검에 있어 가지고는 올인해야 된다, 장애투쟁도 불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거는 사실은 야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권을 견제하는 거죠. 사실은 입법기관에서 감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사법기구가 최종 판단을 하고, 근데 사법기구도 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별로 믿었지 않고,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나왔는데 공수처도 견제 기능, 비토권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견제할 수 있는 건 야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나가봐야 뭐큰 성과가 없겠지만, 날씨도 추워지고 이러는데, 게다가 뭐 추워지면 그 코로나에 대한 이런 것도 위협도 커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에서 장외투쟁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불행하겠죠. 자, 공수처는 그 여당에서는 11월까지 어쨌든 출범을 시키고 인사청문회까지는 어쨌든 올해 내에 이게 그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필요하면은 거기서 라임 그 옵티머스 사건도 이렇게 그 상시 특검이라 말할 수 있죠, 공수처란 게. 거기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추천,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추천하면은 해산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은 변호사도 지금 여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토할 수 있는 그건 없어요. 네. 이게 그 내정 철회를 갖다가 뭐 몇몇 분이 요구할 따름이지, 요청할 따름이지, 그 비토할 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우리 그 이 국회의 정치의 어떤 이 파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은 변호사 역할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공수처장의 어떤 추천, 그 자기의 그 뭐 소신에 따른 그 뭐야 이 의견 표시라든지 이런 것도 언제든지 가능하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 7명에서 6명이 추천해야 되는 그 부분을 그 이렇게 악용되도록 만들면은 이 본인은 세월호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그런다면은 참 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렵게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아니 이번 기회에 본인이 소신은 지키면서도 그 부분을 갖다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 출범을 시킨다면은 이 전화위복으로 오히려 이 자기의 소신을 지키면서도 뭔가 우리 한국 정치를 또 한 단계 나아가게 하는 역할 사람으로서 기록되지도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지금 그 라임 리트머스라는 이게 금융 비리인지 클리킹 비리인지 이 부분들이 지금 아마 앞으로 계속 이 펀드 문제들이 드러날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예예 그래서 이게 뭐 단기간에 뭐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과 함께 예를 들면 공수처가 이 전면에 나서서 또 이 다음에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도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